너튜브 스타 초대석. 자, MZ세대의 심장을 제대로 저격한 너튜브 스타 초대석. 오늘은요, 누구나 겪을 법한 일상 속에서 재미를 발굴하고 피식 웃음이 나는 재기발랄한 부캐를 창조해낸 천상 코미디언이자 크리에이터 김혜준 씨, 정재영 씨, 이용주 씨 세 분 최파타로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신기해. 저희도 신기해요. 진짜. 야, 근데 뭐 이렇게 화면 잘 봤네 못 봤네가 아니라 똑같네. 아, 보시는 그대로죠 저희가. 네, 그렇죠 사실. 좋습니다, 좋습니다. 아, 재훈 씨 모자 쓰고 와야지. 옆에다 이렇게 붙이고 와야지. 아, 뭐 이렇게라도. 멋있어, 멋있어. 오, 좋다, 좋다, 좋다. 아, 보았느냐. 네. 자, 우리 그러면 이 앉아 있는 순서대로 용주 씨부터. 네. 네. 카메라 보고. 네, 네, 안녕하세요. 저 너튜브에서 피식대학이라는 너튜브에서 활동하고 있는 코미디언 이용주입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피식대학 너튜브 지금 하고 있는 정재형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야. 키스 한번 날려주세요. 키스. 예. 나에게 해준, 아, 사랑을 해준, 웃게 해준. 안녕하세요, 김혜준입니다. 컴온. 예, 잘 들었습니다. 네, 제 소개죠. 네. 네, 한마디만 하고 갈게요. 네. 팬이에요. 아니, 근데 우리는 사실 이렇게 게스트 뭐 막 몇 달 전부터 섭외하고 막 이러니까 우리 이제 그 작가분들이나 PD분들이 미리미리 알려주시지 못할 때가 있어요. 네네네. 그리고 뭐 제 의지와 상관없이 또 게스트들을 이제 초대하니까. 근데 세 분이 나오신다고 그래서, 아니 내가 너무 팬인 거 어떻게 알아? 진짜. 예. 오, 너무 영광이에요. 네. 영광이고 너무 감사합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 작가분들은, 아, 역시 언니는 핫해. 그런 거 다 알아. 그럼요. 이러면서. 네. 오, 진짜 반갑다. 너무 반갑다. 저희는 저희가 지금 TV 보고 있는 것 같은데. 네, 맞아요. 맞아요. 우리 특별히 또 혜준 씨는 오늘 그 화장 누님 만나러 온다고 샵에 가서 메이크업까지. 아, 네. 아, 그럼요. 제가 예쁘게 메이크업을 했습니다. 네. 근데 그 샵은 엄청 세련됐다. 어떤 것 때문에요? 안 한 것 같아. 안 한 것 같아. 잠시만요. 누나? 그것이 좋은 편일까요? 네, 그쵸, 나쁜 걸까요? 아니, 그게 이제 배우들이 이제 최고로 쓰는 게 꾸안꾸잖아. 근데 완전 꾸안꾸인데? 안 한 것 같은 느낌인데 피부가 굉장히 화사하고. 그러니까 원래 피부가 같이 보이는데 화사한 거지. 아니, 사실은 그렇게 화사하지도 않아. 돈은 지불해요? 지불해? 돈은 지불했죠. 돈은 지불해요. 돈을 누나 열심히 지불하고 왔어요. 지불 안 하는 사람들의 메이크업. 아, 진짜. 근데 너무 자연스러운데. 네. 너무 자연스러워. 다 칭찬이에요. 그럼 화장이야는 칭찬밖에 안 해주셔. 우리 혜준 씨는 네. 화면보다 네. 더 크네요, 살짝. 제가요? 느낌이. 아, 이게 사실은 네. 더 크다고 말씀하신 게 또 칭찬이신 것 같은데 네. 제가 이제 체구가 아, 네, 또 이렇게 야, 운동 좀 하네. 아, 네, 그냥 딱 벗었을 때 그 느낌 있잖아요. 반팔 입었을 때 그 느낌. 생활 발레인이거든요. 네. 그래서 발레로 다져진 몸이에요. 아, 맞잖아요. 8년 했잖아요. 필라테스도 아니, 하고. 필라테스 발레. 인기 엄청 많을 것 같아요. 아니, 솔직히. 아니. 그 인기는 사실은 네. 그렇게 많지 않고요. 아, 많잖아. 좋아해 주시. 여친 있어요? 아니요, 없죠 없어요? 지금. 네네네. 근데 이제 좋아해 주시고 하시는데 열심히 또 제 관리를 하는 게 또 우리 또 많은 분들에게 그쵸. 또 이렇게 보여주려야 되기 때문에. 아, 팔 좀 네. 보여주세요. 팔 보여줘. 부끄러운 데 사실은 제가 잘 안 보여드려요. 보여줘. 여기서 이제 보세요. 갈라졌어. 여기 보세요. 하나, 둘, 셋, 차. 이거 난리났다. 이게 사실 이게. 그러니까 이게 진짜 힘든 거거든요. 저 젠근육, 젠근육, 젠근육. 저게 디테일이거든요. 잘 잘하잖아요. 네, 이게 진짜 잘 잘. 정말 올망졸망하다. 라디오에서 아예 안 보이는데 지금. 그러니까 쿨제인가 그거 할 땐 또 막 이렇게 나실 입죠. 예. 나실 입는다는 건 사실 자신감이 굉장히 풍부하다는 거죠. 네, 진짜로. 맞아. 네. 우리 세리 언니도 나실 입는데. 그러니까 저는 예.
하정 누나가 세리 언니를 말씀해 주시니까 전 너무 감사한 거예요. 진짜 최근 컨텐츠에서 나온 새로운 캐릭터인데 그걸 보신다는 건 진짜 모니터링 하신다는 거. 모든 걸 알고 계시네. 그럼 트렌디하시다는 거거든. 아니 세 분 다 너무 열심히 사시잖아요. 왜냐면 그렇게 끊임없이 올라올 수 없어. 막 여기저기서 난 진짜 미치겠어. 나 자꾸 다른 데로 가고 싶은데 계속 새로운 거 나서 봐야 돼. 못 도망가게 해드리려고. 한 번 들어오면 좋은 그러니까. 고객은 못 도망가게 하려고 저희가 계속하고 있습니다. 2022년 내 운명이 좀 이렇게 바뀌려면 이걸 끊어야 되겠다. 왜냐면 보고 있으면 막 금방 한 시간 가잖아. 맞아요. 맞아요. 근데 너무 반갑다. 진짜 반갑다는 인사만 해도 오늘 예. 그냥 한 시간이 그냥 갈 것 같은데. 그러니까요, 진짜로. 근데 사람이 다 비슷하거든요. 네. 계속 이렇게 열광하는 분들이 엄청 많으실 것 같아. 뿌듯하죠? 아, 네, 너무 뿌듯하고 사실은 이제 저희가 밖에 많이 못 나갔어가지고 이런 이렇게 되게 좋아해 주신 이런 감정을 많이 느껴본 적이 없어요. 그런 거 살짝 좀 느끼고 싶잖아요. 네, 맞아요. 그래서 저도 이제 예전에 무슨 이렇게 토크쇼나 예능 이런 거 나가고 반응 좋고 그러면 이제 그날 주말 정도는 예쁘게 하고 좀 싸돌아. 자전거 몰리기라 하죠. 싸돌아다녀서 그걸 보는 거야. 그걸. 예. 여러 군데 돌아다니면서 이제 동태를 살피시는 피드백을 좀 보고. 그렇죠. 예, 뭐 드라마 같은 게 잘만 이렇게 그럴 때 그 희열이 있거든요. 그 다음날 시민들이 바로 알아주시니까. 그렇지. 어머 그때 너무 재밌었어요. 너무 예쁘게 나오셨어요. 너무 좋아. 자 우리 용주 씨가 이희영 씨가 뭐라고 하셨어요? 아 이희영 씨가 오늘 세 분 다 꾸러기 복장이네요. 아, 꾸러기인가요? 그러니까. 오늘 좀 예쁘게 꾸미고 왔는데. 이제 캐주얼하게. 네. 초록초록으로 저 입어봤습니다. 네. 안 보이시는 분들을 위해서. 네. 저는 또 곰돌이 티죠. 네. 아니 우리 혜준 씨는 조금 뭘 했는데 재영 씨는 뭘 하는지. 안경을 원래 안 끼는데 안경을 꼈고. 그래 저기. 이제 팬들도 많으니까 좀 써야 되겠다. 동네보다 한번 가야겠다. 클리 오빠한테 가야겠다. 네. 제가 진짜 이런 말씀 드리면 안 되는데. 예. 재영 씨가 오늘 정말 신경을 많이 쓰고 왔거든요. 근데 제가 본 재영이 지금 오늘 제일 멋있어요. 오늘 정말로 백바지에 정말 이렇게 일어나봐요. 신경을 썼는데. 진짜. 하정 누나가 대체 뭘 한 거야라고 얘기하면 우리가 아니, 그게 아니라 네. 좀 더 이렇게 뭐 자켓이나 모자나 막 이런 거 할 줄 알았지. 그 티셔츠가 좀 비싼 거구나. 뭐 비싼 건 아니고 네. 이제 그래도 그냥 새로 어머니랑 같이 이제 가가지고 머리카락 묻다 머리카락. 아니구나. 프린팅이구나. 미안하다. 그래 저게 트렌드네. 에이, 나도 또. 뭐 쏟아졌는데 나도 흑채 쏟아졌는데 해줄래다가 나도 흑채 가루가 밑에 내려앉았나. 요것도 조만간 동대문 가가지고 쿠제이 형한테 하나 구매하도록 할게요. 저 흑채 패션 좋네요. 흑채 패션이 약간. 그렇지 누가 보면 저런 거 왜 아저씨들 잘못 뿌리면 떨어지고. 그렇죠. 누가 보면 지금 탈모가 있는 걸로. 근데 사실 관심 속기 굉장히 좋죠. 예. 뭐 묻은 것 같아요. 이런 스킨십. 이런. 근데 세 분은. 뭐 그런 적도 없겠지만 이렇게 여자랑 데이트할 때 네. 완전히 막 처음엔 좀 그러다 나중엔 다들 너무 좋아서 마음에 들어하실 것 같아요. 예, 요즘은 또 유머잖아요. 유머. 유머죠. 유머죠. 유머. 맞습니다. 요즘 돈만큼 이 파워가 있는 게 유머. 맞아요. 유머. 그렇죠. 예. 뭐 사실 저 같은 경우에는 뭐 제가 이런 말 스스로 하긴 좀 그렇지만 저 같은 경우에는 좀 섬세한 티슈 같아요. 저거는. 네. 그러니까 바람이 불면 그거에 맞춰서 이렇게 가는 사람 있잖아요. 진짜로. 그러니까 예민하다는 거지. 그러니까 모든 것들을 맞춰준다라는 거. 땡리땡슈 같은 그런. 그리고 우리 혜준 씨는요. 네네. 제가 가까이서 봤지만 이게 몸도 되게 크고 남성다울 것 같잖아요. 실제로 애교가 그렇게 많아요. 알지. 그냥 애교가 녹아요. 그냥 살살 녹아요. 없는 얘기를 한번 보여주세요. 아니 그게 어느 정도 애교냐면 살짝 사기꾼의 경계선이야. 맞아요. 그 정도로 맞아. 여자의 마음을 나쁜 마음 먹었으면 사기꾼이었을 텐데 맞아. 형이 영혼이 맑으니까. 그렇다는 얘기야.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에는 뭐 캐릭터를 할 때 하지만 살짝 보여주시면 안 돼요. 애교를 어떻게 보여드려요? 아 형 애교 3종 세트 있잖아요. 뭐 애교 3종 세트 한 번만 앙 이런 거 있잖아요. 혜진이 섭섭하네. 우리 화정연은 왜 섭섭해? 섭섭하지 말아요. 나 저 톤이 너무 좋아. 화정 누나 사랑해. 약속? 그런 말투 다른 여자한테선 쓰지 마. 약속? 왜 다른데 쓰면 안 돼? 다른 여자가 마음 뺏길 것 같아. 다른 여자한테 마음 뺏길 것 같아서 두렵구나. 나 당황했대. 나 당황했대 막. 자, 우리
네, 1001님이 네, 오늘 혜주님 너무 생기도다요. 역대급 생기 발랄입니다. 용주님, 재영님의 생기를 혜주님이 다 뺏은 것 같아요. 크크크크. 아, 원래 이렇게 발랄하지 않아요? 아, 요즘 그러니까 이 정도까지는 아닌데 오늘 유난히 기분이 좋아 보이네요. 정말 날씨 때문에? 아니요. 예. 정말로 우리 누나의 파워 타임에 또 나온다는 거. 정말 최하정의 최하정의 파워 타임이 나온다라는 거 자체가 이미 텐션이 업될 수밖에 없다라는 거. 진짜로. 이쁜 말만 하네. 아, 정말 정말로 저희는 사실 오면서 이미 올 때부터 계속 그 사실 누나 성대모사를. 아니, 그러면 누나가 돈이 좀 있잖아. 그렇잖아. 아니 그러니까 나중에 고기 사줄게. 오~ 그래, 그 대신 모자 그렇게 쓰고 나와. 아, 고깃집에 고깃집에. 알겠습니다. 아, 고기 사주는데 모자 정도 쓰고 나야죠. 의상은 의상은 입고 가야지. 그 흑채 티셔츠 입지. 아, 흑채 티셔츠 말고 다른 거 입지. 와, 맞아요. 우리 또 용주 씨. 맞아. 302사님이 네. 네. 아, 잠깐만. 이게 용주 씨 영어 대사 한 번만 해 주세요. 얇고 넓은 지식으로 짧은 영어 해 주세요. 아, 제가 하는 것도 그러니까 이제 한사랑 산악회 컨텐츠에서 예, 예, 예. 예. 아, 이게 뭐 보면은 이제 그 재미교포 1세 예. 이런 것도 아, thank you today we came SBS 서울 브로드캐스트 시스템. Yes, Miss Choi. Power time. Very very good. So we gotta have a very good time. God bless you. 뭐 이런 거예요. Great. Fantastic. Great. Great. 영어를 잘해요. 네, 그러니까. 실제로. 아, 실제로 네. 어렸을 때 호주 살다 왔잖아요. 네. 진짜 영어 잘해요. 딱 그때 영어로 지금까지 쓰고 네, 있어요. 네, 네. 그래, 다 되거든. 아, 그럼요. 막 산악해서 막 해주면 아우, 그냥 삶을 달게 그냥 앞으로 가죠. 아, 네. 사이다라. 이거 드시라고. 네. 네. 멋쟁이 멋쟁이 아저씨. 6073님이 취준 생이라 자존감이 바닥으로 떨어져 너무 무기력했는데 피식대학 보고 다시 웃음도 되찾고 그러다 보니 자신감도 생겨 드디어 취업에 성공했어요. 이번 주부터 출근했습니다. 야. 제 취업 성공 전부 피식대학 덕분인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아니 이럴 수 있어요. 사실 그리고 세 분이 다 이제 공채 출신. 네네네. 예, 혜준 씨는 저 같은 경우는 코미디 빅리그. 네, 코미디 빅리그 있습니다. 네. 재영 씨는 KBS. 용주 씨가 SBS 공채 개그맨. 네네네. 근데 사실 재미를 못 봤잖아요. 그렇죠. 여러 가지 또 타임. 그런데 그거를 딛고 일어선 게 너무 다른 사람에게 용기를 주는 것 같아요. 아, 예. 뭐 그리고 너무 열심히 하고 돈 좀 벌었죠? 이제 다들 열심히 또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네네. 열심히 하면 또 네. 돈이 좀 따라와 줘요. 그럼요. 그럼요. 예. 파이팅이 생기니까요. 많이 네. 정보 좀 주세요. 우리 용주 투자하려고. 네. 아, 꼬마 필딩 보고 있구나. 아이고. 아, 그래, 꼬마 그래. 필딩 너무 좋다. 그렇지. 이름만 들어도 훈훈해지는 그렇지, 단어네요. 그래. 꼬마 필딩. 그렇지. 네. 아, 우리 우리가 진짜 그런 것도 이렇게 자본주의에서 아, 그렇게 그럼요. 하면 결국에 자본주의는 뭔가 계속 이제 바꿔야 되고 물물교환해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지 아니고 열심히 한 자에게 보상이 따라오면 그럼요 그럼요 아, 예, 그렇죠. 예, 예, 좋죠 네. 네. 아. 그런 면으로 혜준이는 재력가인가? 아, 저는 재력가 아니고 저도 진짜 똑같은 것 같아요. 저도 뭐 피식대학 우리 친구들하고 함께 정말 열심히 뭐 함께 일할 수 있는 것들은 최선을 다해서 또 하고 예, 뭐 그런 것보다는 저희가 또 재미있게 일할 수 있는 게 어떤 거 있을까라는 거에 대한 좀 초점을 좀 많이 맞추는 거예요. 근데 제가 이렇게 컨텐츠를 보면 네. 쉬는 시간이 거의 없을 것 같아. 괜히 뭐 하나 올리면 이제 또 아이디어 회의하고 네. 그러다 보니까 돈을 안 쓸 것 같더라고. 쓸 시간이 없을 것 같아. 근데 그건 맞아요. 진짜 저희가 얼마 전에도 저희가 셋이서 만나서 이제 뭐 술 한잔 하는 거 좋아하는데 정말 평소에 소비를 안 하다가 얼마 전에 이제 어린이날에 셋이서 모인 거예요. 낮에. 그래서 낮에. 그런데 이제 평소에 이제 돈 잘 안 쓰니까 서로 내겠다고 약간 가위바위보 해가지고 3차까지 갔는데 제가 다 졌습니다. 정말 사실이에요. 아니, 원래는 서로 그냥 각자 내겠다 했는데 용주가 아니야 재밌게 그냥 가위바위보 하자. 정말 3차까지 다 졌어요. 자꾸 네. 자기가 쏘겠다고. 쏘겠다고 아니라 가위바위보 하겠다고. 아, 그렇죠. 이게 5월 올라 일어났던 일인데 아직까지 생각이 나더라고요. 그날 또 범상치 않게 나왔어요. 아니 근데 형 소비를 좀 해야 돼 이런 자본주의 국가에서는. 그렇죠. 그래야 그렇지. 경제가 돌지. 맞아요. 와. 우리 그 재영 씨랑 용주 씨가 이제 피식대학이라는 채널을 만들어서 네. 여러 콘텐츠를 만들었고 세계관을 만들었는데 혜준 씨도 또 김혜준 채널에서 네. 네. 피식대학 구독자가 같이 외쳐봅시다. Everybody say 152만. 와 이거 어마어마한 거죠. 그쵸. 맨 처음에 몇 명으로 시작했어요?
영명으로 시작했죠. 아, 그렇죠. 예, 시작은 영명이죠. 똑똑하다, 네. 예. 만들면 영이니까요. 아, 우리 재영이가 브레인이야? 브레인이에요. 그렇지, 영명으로 시작했다가 그다음에 이제 왜 이렇게 좀 조금 이제 한 100명, 200명이 답보 상태였다가 한 6개월 동안 그러다가 이제 갑자기 팍 올라가면서 그러니까. 쭉쭉쭉쭉쭉 지금까지 왔어요. 그렇죠, 네. 그럴 때는 뭐 했어요? 막 야 이거 되는 것 같아 막 이래 어떤 감이 딱 오나? 그러니까 그때 이제 저희 그 친한 형님이 저희한테 이제 항상 예언한 길을 물이 들어왔을 때는 노 딱 꽂으면은 노를 계속 저어야 된다. 아무 생각하지 말고. 그치, 그치. 예. 진짜 아무 생각 안 하고 계속 컨텐츠 맞았던 것 같아요. 예. 그냥 하루 종일 그렇게 말하고 뭐 구독자 올라가는 것을 사실 저희가 별로 개의치 않아가지고 예, 그냥 예. 숫자일 뿐이다. 그래서 그래 맞아. 네. 그래서 그냥 열심히 재미있는 컨텐츠 만들고 했습니다. 사실 그땐 정신 못 차렸었어요. 맞아요. 그러니까 그냥 계속 만들어야 돼. 다음 주도 만들어야 돼. 다음 주도 만들어야 돼. 이제 너무너무 신나고 즐겁겠다. 그러니까 진짜 뭐 안 먹어도 배부른 상태. 아, 그렇죠. 그렇죠. 예. 근데 그때 너무 많이 먹었어요. 뭐 안 먹었어도 배불렀을 텐데. 했다. 뭐 먹었어. 진짜 일단은 참치 가야죠. 성공의 기준은 참치입니다. 네. 그러니까 주머니에 조금씩 돈이 생긴다고 배달 음식을 이제 가격 안 보고 시켜 먹기 시작했죠. 실장님 특선. 네. 참치부터 양념이. 또 용주 형이 또 먹을 거에 대해서는 이게 살이 찜에 있어서 철학이 있거든요. 그렇죠. 그냥 철학. 저는 이제 그 막 먹어서 찐 살은 부끄럽지만 맛있는 거 먹어서 찐 살은 이제 그거는 다 인사이트다. 맞아. 다 정보고 지혜고 명철이고 다 그거다. 그래서 저는 명철까지. 제가 유지를 그렇게 해왔기 때문에 저는 찐살을 부끄럽지 않습니다. 맞아. 근데 저는 솔직히 그런 생각을 해요. 저는 솔직히 화정 누나한테 좀 서운한 건 있었어요. 뭐죠? 이런 말씀 좀 드리는 건데요. 뭔데요? 맛있게 먹으면 영 칼로리. 저는 그게 사실은 저는 매번 맛있게 먹거든요. 매일에 맛있게 먹었는데 계속 찌는 거예요. 아니야. 그 칼로리는 달라. 어. 그러니까 우리가 뭘 먹었을 때 너무 맛있으면 후회가 없어. 근데 솔직히 막 이상한 거 먹으면 막 토해버리고 싶어. 왜 이걸 먹고 배가 불렀지. 내가 왜 이걸 먹고 배가 불러. 그런 거는 사실 다 이렇게 이상한 살로 가. 맞아요. 근데 용주 말대로 맛있게 먹으면 이게 다 내 안의 히스토리야. 인사이트야. 그치. 나의 재산이고 나의 경험이고 맞아. 이야기 보따리고 식을 나눠주고 싶고 추억이고 여기 가자 맛있는 데 있다 제주도 와 맛있어. 그치. 미식의 세계를 넓히고 어떻게 먹으면 더 맛있고 뭐 이런 게 있잖아요. 그쵸. 조만간에 또 화정 누나의 또 미식의 세계를 저희가 함께 그래. 해보죠. 그래 진짜 약속해. 네. 너무 좋습니다. 아 진짜 많이 먹니 근데? 저희는 뭐 네, 있으면 있는 대로 다 먹어요. 네. 저희 뭐 한 4명 모이면 한 6개 시키거든요. 네. 걱정을 좀 많이 하시는 것 같은데. 두 번 끊어서니까. 아니 근데 내가 혜준 씨 먹방 하는 거 봤거든요. 네네네. 그렇게 잘 먹는 것 같지 않던데. 저요? 솔직히? 저는 진짜 사실 많이 먹어요. 아 그래요? 근데 막 거기서 막 짜장면 막 이런 거 뭐 먹었을 때. 네. 그렇게 많이 먹어보이진 않았던 거 그러니까 이게 사실은 뭐냐면 저도 몰랐는데 앞에 카메라가 있으면은 먹기가 이상하게 힘들어. 저는 진짜 몰랐어요. 그냥 같아요. 내가 그냥 먹던 대로 먹으면 되겠지 하는 게 아니라 카메라가 있으면 진짜 힘든데 저 같은 경우에는 뭐 예를 들면 고기 같은 경우에 저기 소고기 만약에 한 600g짜리 한 팩이라고 생각하면 저는 혼자서도 그거 한 3팩씩 먹어요. 그러면 600g이면은 3팩이면 뭐 많죠. 완전 그러니까 요즘 2022년 임꺽정이거든요. 약간 정은채 씨 닮지 않았나요? 그렇지. 수화 갖다 붙여도 전혀 이상하지 않아. 그치, 난 너무 좋아. 그분이 눈이 더 크시지. 그렇죠. 부리부리 하신데. 어쨌든 약간 그런 느낌. 깜짝 놀랐네요. 갑자기 임꺽정이 말씀하셨어. 아니 난 항상 형을 보면 약간 임꺽정이 생각이 났거든요. 형 허벅지나 이런 거 보면. 아 그렇죠. 든든하잖아요. 근데 혜준 씨 진짜 든든하네. 네. 그렇죠. 근데 말하고 이런 게 애교가 너무 있다. 저 입술이나 막 이런 게. 아 그래요? 제가 내가 뭐가 애교예요? 으악. 나는 혜준 씨 보려고 그것도 보는데. 어떤 거요? 그 TVN에서 하는 코미디 빅. 진짜. 그래서 나래하고 막 하잖아. 오 맞아요. 우와. 요즘 코너. 예 원래 안 봤는데. 나오는 거야. 이거 봤어. 진짜 혜준 형을 엄청 응원해 주시는구나. 너무 영광입니다. 진짜. 그러니까 그런 게 참. 이렇게 컨텐츠를 보면서 이게 그 사람에 대해서 모자 쓰고 영어하고 뭐 이런 거 보면서 너무 재밌는 거예요. 아니 정말로 이 대화하면서 느낀 게 왜 최하정이냐?
진짜 이게 아 진짜 느껴지는 거예요. 정말? 아 정말. 아니, 왜냐면 다 잠깐만, 아시는 거예요. 다 아시죠. 재영이 너 왜 비웃어요? 아니 비웃는 게 아니라 지금 서로 오고 가는 이 칭찬에 아니, 나랑 용주 형 왜 왔지라는 생각. 저희 잠깐 화장실 갔다 올게요. 자 4468 님이 재영님 영상 중에 치킨 먹으면서 난 네가 싫어 그러나 하우에버 네버드레스 하시는 거 정말 좋아하는데 아~ 한 번만 해주세요. 제발 성원입니다. 아~ 아, 너 정말 전매특허죠? 네. 그래 그래. 네가 좋아. 그러나 네가 싫어. 하지만 널 보고 싶어. 아 왜 보? 네가 보기 싫어. 그러나 널 탐하고 싶어. 하지만 네버드레스 너와 끝까지 함께할 거야. 진짜 내 마음은 뭘까? 아 진짜 잘한다. 그러니까 이런 게 딱 평소에 좀 하시면서 이렇게 아. 그쵸 아이디어가 나오고. 그냥 갑자기 예, 뭐 또. 아 진짜 즐겁다. 네. 자 이 은산 씨가. 네. 얼마 전 어버이날이었는데 이번 어버이날 선물 뭐 하셨어요? 세 분 다 슈퍼스타가 돼서 가족들이 너무 좋아하셨을 것 같아요. 세 분의 부케를 본 가족들의 반응은 어땠나요? 자 재영 씨부터. 아 저는 이제 어버이날 선물로. 이걸 말씀드려도 되는지 모르겠는데 그 어머니 차가 엄청 오래된 그 예전 그 2005년 7년 차라 가지고 바꿔드렸어요. 맞아요. 그거지. 네. 네. 어머님이 뭐라고 하세요? 아우 차에서 자고 싶다고. 지금 집에 들어가기가 지금 계속 차에 있고 싶다고 그치, 해서 그치. 너무 뿌듯하더라고요. 그리고 또 사람들한테 얘기하기도 얼마나 좋아. 차 바꾸셨네요. 아우 아들이 싫다는데 이런 거 그잖아. 그래서 예. 그걸로 이제 차 바꾸실 거라고 예. 너무 좋아하셔가지고 예. 저도 너무 뿌듯해서. 진짜 옆 사람도 너무 좋다. 그러니까 예. 예. 저는 우리 용주 씨는요? 저는 이제 같이 이제 모시고서 이제 그 회센터라 그러죠. 예, 예. 회센터 갔는데 보통 이번 이제 그 보통 가게를 갔을 때 뭐 키로에 얼마짜리 비교를 하잖아요. 예. 비교 안 했습니다. 아~ 그냥 물건 멋지다. 좋은 거 큰 놈으로 주세요. 그랬어요. 큰 놈으로 주세요. 아 그래서 제일 큰 거 주세요. 이렇게 아주 그거 아~ 하는데 어머님 뭐래요? 아 이제 아버님이랑 같이 갔는데 예. 너무 맛있게 드셨다고. 네. 자, 이런 얘기 조금 디테일하게 사부에서 네. 파보겠습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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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우리 혜준 씨 얘기도 듣고 좋습니다. 우리 노래 한 곡 못 듣고 이랬어. 와. 자, 4부에서 봬요. 자, 보실 수 있어요? Do you think about me when you wake up? Do you think about me when the two of you wake up? 와줘. 화정 누나 최고! 파워타임 최고! 자, 최하정의 파워타임 4부 시작했고요. 천상 코미디언 김혜준 씨, 정재영 씨, 이용주 씨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보는 라디오로 아주 가깝게 보실 수 있으니까 빨리 보러 들어오세요. 네, 우리 또 재영 씨가 손을 또 아주 앙증맞게 흔들어주 계세요. 생방 중이니까. 네, 생방 중이니까. 그러니까 아까 용주 씨가 이제 흥념으로다가. 네, 그래가지고 제가 아주 맛있게 또 대접해도 하고 하니까 또 너무 좋아하시고 뭐 그리고 저희 할아버지 같은 경우는 이제 신문 스크랩 을 계속 하세요. 예, 네, 저도 몰랐는데, 예, 네, 몰랐는데 지면으로 나오면은 예. 할아버지 책상을 이렇게 열어보니까 쌓여 있더라고요. 아, 그럴 때 울컥하지 않아요? 네, 예, 뭐, 너무 그렇죠 또. 감사, 항상 감사하게 살고 있죠. 네, 네. 우리 혜진 씨.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제가 이제 가장 하는 게 뭐냐면 가족분들하고 가족들하고 그동, 그러니까 많이 안 먹어봤던 음식 부모님들이 많이 접하지 못하는 음식들을 좀 찾아다녀요. 그래서 사실은 이번에는 이제 꼬리찜이 사실은 저는 저도 사실 처음 먹어봤는데 예. 아버님 오면도 처음 드셔보잖아요. 그래서 꼬리찜 집에 가서 이제 맛있게 꼬리찜을 또 해가지고 영등포인가요? 영등포? 어허 거기 그 쪽파 땡 쪽파 쪽파 내면 맞아요. 네네네.
그게 사실 집에서도 잘 이제 안 해 먹으면 못 해 먹는데 어른들이 또 너무 좋아하시고 보신이 되잖아. 맞아요. 거기다 네. 가격도 나가고. 그래서 이제 부모님하고 형하고 같이 가가지고 한잔 하셨나요? 먹, 네, 한잔 하고 이제 제가 봤을 때는 언제나 이제 어버이날에 선물을 가장 좋아하시는 건 아무래도 어쩔 수 없겠죠. 캐시. 현금. 네. 캐시. 그렇지. 꼬리찜 먹고 나서 디저트로 뭐 캐시 드리면 네. 최고지. 깔끔하죠 뭐. 깔끔하지. 소화 싹 되죠. 아, 그거만한 캐시가 네. 아, 디저트가 없죠. 그러면 나 이런 게 궁금해. 지금 이제 너무 잘 나가는 이제 나의 아들인데 좀 예전에 좀 안타깝고 막 그럴 때 일도 안 되고 막 이럴 때 그때 이제 부모님들은 되게 걱정이 많으시잖아요. 맞아요. 어. 아유 기술을 배워야 되는 거 아니야? 뭐 이러면서 그때는 좀 대우가 어땠어요? 아니 그 어땠어요 환경이? 사실 저희가 저랑 혜준이는 제 같은 이제 지망생 동기인데 혜준이는 되게 늦게 됐어요 데뷔를. 전 31, 너 32? 둘에 됐고 그러다 보니까. 나 남자다이가 서른 넘어가니까 걱정을 엄청 하셨었고 또 30살 넘어갈 때쯤에 진짜 기대를 하셨어요. 아 올해는 되겠구나. 아. 근데 그때가 안 된 거예요. 어. 그래가지고 너무 이제 안타까워 하시다가 이제 되고 나서는 이제 전화를 드렸죠. 예. 이제 제가 좀 효도를 좀 하겠습니다. 무슨 소리야 너 또 합격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눈물을 그렇지. 우셨던 예. 기억이 납니다. 그렇죠. 저는 근데 이게 한번 굴곡이 있었던 게 KBS 이제 공채 개그맨이 되고 나서 그러고 나서 이제 아까 말씀하셨던 예, 것처럼 예. 부각을 별로 못 나타내가지고 예, 예. 그때 이제 사실 전 제대로 슬럼프가 왔었거든요. 근데 그러고 나서 다시 이제 이 식대학하고 혜준이 형이랑 그러니까. 같이 하면서 예. 되고 나서 이제 그 어머니한테 카드를 드리면서 이제 어머니 생활비로 이거는 다 하시라고 했을 때 이제 엄마가 아, 자기가 지금까지 이렇게 살아온 게 이렇게 보상이 되는구나. 아이고. 라는 어떤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예. 그래 진짜 아이고 우리 아들 눈도 너무 커 보인다 이러시네. 눈, 눈 커 보이라고 일부러 안경을 제가 눈이 크죠. 자 1213님이 채파타 애청자 민초인데요. 화정 언니가 처음 만난 게스트한테 우리 붙여서 얘기하는 거 처음인 것 같아요. 우리 혜준이, 우리 용주, 우리 재영이에요. 오, 아, 정말로요? 예. 정말로요? 아니, 그러니까 이거는 뭐 애정보다는 사실 이제 사실 또 팬분들은 아니 또 이렇게 청취자분들은 사실 공식 석상에서 만남인데 막 혜준이 뭐 아 재영아 뭐 아이고 우리 용주 뭐 이러는 게 사실 조금 실례일 수도 있어서 아, 제가 예. 정신을 바짝 차리는데 나도 모르게 지금 그리고 막 우리 고기 맛있는 거 먹으러 가자도 사실 노래 나갈 때 나가는 얘기인데 너무 막 이렇게 팬심이 작동되고 막 이러니까 뭐 저희도 예. 말씀드리자면은 예. 정말로 우리 화정이 누나가요. 정말 잠시 저희끼리 얘기할 때 정말 저희한테 따뜻한 말씀 너무 잘해주시니까 마음에 감동이 있어요. 정말로 너무 감사해요. 우리 화정이 누나가 진짜 꺼졌을 때 저도 좋은 말 말씀해주시고 그러니까. 아, 우리 화정 누나의 이 긍정 에너지는 아 진짜 너무 따뜻해가지고 오늘 나 더 밝은 사람이 돼서 진짜 그치 왜 우리 화정이 누나가 우리 화정이 누나인지 다들 아직 그렇지 우리 화정이 좋은 얘기 해준 것도 아니에요. 제가 계속 막 자 한서희 씨가 정재영님 예. 안경에 도수 있나요? 뭔가 오늘 컨셉이 요즘 여자분들이 엄청 좋아하는 순수한 공대남 컨셉 같아요. 아 일단 안경에 도수는 없고요. 그 블루라이트 차단 그거는 예. 이제 저희도 한 살 두 살 먹어가니까 이런 그렇죠. 거 이제 루테인도 많이 먹어가면서 관리해야 되더라고요. 아, 루테인도 먹고 네네 예. 열심히 해야 되더라고요. 네. 예. 이아영 씨가 네 이아영 씨가 세 분 중에 이성에게 인기 있었던 분은 누구예요? 세 분 워낙 오랜 시간 함께 왔던 친구들이다 보니까 서로 연애하는 모습도 담았을 텐데 이성 앞에서 가장 애교 많고 소위 말해서 좀 눈꼴시리다 싶은 사람은 누구인가요? 뭐 누가 인기가 제일 많아요? 뭐 서로가 자기가 자기라고 해도 되고 뭐 사실은 뭐 이런 말씀드리긴 좀 그렇지만 세 명 중에는 네. 제가 우리 혜진이 사실은 뭐 그렇죠 이성에게 인기가 가장 많아서 애교가 너무 많아요. 그치. 그래서 좀 눈꼴시리다 싶은 사람이 혜준이요. 아 최준만 아니 이어서 가는 거예요. 질문이 그렇죠. 질문이 저도 장난으로 말했습니다. 그럼 받아줄 줄 알고 한 번만요. 그걸 안 받고 이걸 이용하시면 아니 혜준이가
얼핏 보면 인기가 있을 것 같지만 또 내실, 내실이랑 다르거든요. 어, 오히려 재영이나 용주가 더 많을 수도 있어요. 아, 또 재영이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저는 제가 옆에 그러니까 오랫동안 봤는데 혜준이는 빨리 질릴 수도 있어. 왜냐면 너무 이제 이렇게 우리가 생각하는 그 이미지 막 최준 이미지 막 이러다가 우리 화정이 누나 왜 그러세요? 우리 화정이 누나 갑자기 왜 질리는 사람 아니야? 최준 같은 경우에 음식으로 비하면 약간 양념통닭 같은 느낌에 자극적이고 근데 우리 재영이 같은 경우는 약간 평냉이에요. 한번 걸리면은 그러니까. 아, 평냉이에요 제가. 오늘 평냉이 됐어요 갑자기. 네, 걸렸다 한번 걸렸다 그러면은 제가 이런 말씀 못 끊어. 저희 정재영한테 한번 빠지면요 행복의 나라 출발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그런 걸 알고 싶은 거야. 재영이한테 빠지면 행복의 나라로 출발이래. 저는 사실 이제 평양냉면이라서 섬섬한 그런 스타일이고 형은 약간 파르페. 달짝지근해. 질려. 아니 제가 질려. 봤을 때는 파르페보다는 용주 씨는 약간 고수 느낌이에요. 고수나물. 고수. 그러니까 취향이 명확한. 그러니까 취향이 명확한 거예요. 그러니까 싫은 사람 빼고 싫은 사람. 좋은 사람은 따로 더 주세요. 근데 요즘 고수나물 좋아하시는 분들 되게 많거든요. 대신 좋아하면. 완전 그치, 그치. 네. 평양냉면보다 더 세죠. 그치, 그치. 들고 다니면서 먹고. 어, 그치, 맞아. 그치, 그치. 근데 이제 싫은 사람은 어우 냄새나. 빼주세요. 어머 어떻게? 아니 뺐는데. 아니 그래도 냄새나. 어 미안해요. 가게 옮기잖아. 아 그러니까요. 그치, 그치. 네. 아, 확실하게. 아 용주 씨는 고수고. 네. 예. 우리 재영 씨는 평냉. 네. 네. 혜준 씨는. 뭐 저는 양념통닭이라고. 네, 양념통닭. 양념 씨가 얘기해 주죠. 그래, 양념통닭은 계속 먹다가 좀 끊어야 돼. 아 그렇죠. 좀 끊어서 나중에 네. 살쪄요. 살쪄. 하지만 그 양념이 자극적이지 않다면. 아니 뭘 어떻게 봐도 이걸. 근데 왜 나보고 해 그거를. 왜 아니, 열받게 나보고 해. 맞아 누나가 그걸 미리 말씀하셔서 누나 보고 먹고 얘기 못 하겠는 거야. 와. 자 김성은 씨가 용주님은 피부가 굉장히 뽀얗고 좋으신데 피부 비결 궁금합니다. 피부 미인 최하정님이 봐도 용주님 피부 좋은 거 보이시나요? 하정님도 인정하시는지 궁금합니다. 진짜 맞아. 환해요. 깨끗하네. 뭐 팩 하나는 올리고 자는 것 같아요. 아니 사실 저는 이제 뭐 그런 말 있잖아요. 뭐 피부 좋으신 분들이 저는 관리 안 해요 이러잖아요. 근데 저 이제 저 거짓말인 걸 제가 알았습니다. 저도 원래 그랬었는데 아 이제 안 되더라고요. 그럼요. 관리한 사람 티나요. 네, 그래서 이제 갈색병을 한 두 개 샀습니다. 나이트 리페어. 굉장히 유명한 나이트 리페어. 자기 전에 나이트 리페어 해야 되거든요. 그거 바른 지 한 달 됐죠. 그래, 그래. 한 달 넘었어요. 확연히 달라요. 확연히 딱딱 먹어요. 목까지 발라. 목까지 이렇게. 한 세 방울 쓰는 거. 요거 다음에 달마지유거든요. 이제. 요거 다음에 달마지유 가는 거예요. 달마지유. 네. 예. 아, 뭐 그러면 세 분이 예, 진짜 이제 관리하셔야 되잖아요. 네네네네. 이제 많은 팬분들도 있는데 자신의 관리 뭐 루틴 같은 거 하나 정도 뭐 공복에 뭐 엑스트라 버진 올리브 오일을 먹는다. 뭐 아니면 뭐 난 라면을 꼭 먹고 잔다. 뭐 있을까요? 뭐 저렇게 뭐 진짜 좋은 화장품 꾸준히 쓰는 거. 그렇죠. 식단은 지금 재영이가 진짜 철저하죠. 이제 야간 식단이 이제 12시대만 되면은 아니 이거는 이건 또 없는 얘기를 또 재미를 위해서 만들어낸 얘기고 재미였어야지 코미디언인데. 그러니까 저는 야식은 요즘에 잘 안 먹고 저는 사실 이런 먹는 관리보다 멘탈 관리를 조금 신경을 많이 쓰거든요. 그래? 그래서 집에 주말에 혼자 있을 때 그 가만히 있는 걸 좀 좋아해요. 아무것도 안 하고 멍 때리기 명상. 약간 명상 같은 느낌인데 진짜 그냥 아무것도 소리도 아무것도 안 들리고 그냥 가만히 혼자 있는 좀 성격이 약간 게으른 성격이라 가지고 좀 그냥 가만히 있으면 좀 이렇게 왜 그런 거 있잖아 알파파가 나오면 아무것도 안 해도 더 뭐 적극적으로 안 하고 싶다 그런 거 예. 약간 직장인분들이 하고 싶은 그런 거. 그래서 사실 이게 코미디가 좋은데 스트레스 많이 싫고 아 그래 그래 싫은데 알겠어요. 좋고. 하지만 진짜 내 마음은 뭘까? 네. 아니 그래 그런데 저런 마음이 있죠 우리가. 네 맞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예예 예. 그게 인생 상. 그리고 이제 어떻게 육체 관리는 진짜 우리 혜준 씨가 잘하거든요. 육체. 오늘도 반바지 입고 오셨잖아요. 저는 사실은 제가 몸에 열이 좀 많은 편이에요. 그래서 사실 어찌 보면 보이는 라디오니까 잠깐만 보여드릴게요. 거의 이만기 교수님이에요. 아니 안 보여 안 보여. 둘 셋. 예스 예스 예스. 발레리노. 와 발레리노 발레리노. 이게 뭐냐면 이게 정말 나오기가 힘든 거거든요. 근데 이게 사실은 허벅지가 태권도 선출. 운동 많이 매일매일 하시는군요. 운동을 굉장히 좋아하는데요. 사실은 요즘에는 운동을 좀 못했어요. 그리고 이게 저 같은 경우는 약간 패턴이 좀 이상해진 게
새벽에 이제 일이 끝나고 들어가잖아요. 그러면 이상한 보상 심리가 생겨가지고 배달 음식을 시켜. 혼자서. 호화구나. 맞아. 혼자서 족발을 거의 다 해치우는 거. 대짜 앞다리. 그런데 사실 저렇게 허벅지 근육이 많으면 살은 안 찐다고 들었어요. 그렇죠. 근육이 많으면 이게 계속 신진 대사가 좋잖아. 맞아 맞아. 그러니까 저렇게 매일 통닭을 먹어도 이 외모를 유지하는 거야. 맞아. 이 미모를. 우리 화장실 나가 또 갑자기 또 좋은 얘기를 해주셨어요. 아니 근데 계속 먹으면 그것도 못 당해. 아 그렇죠. 네. 네. 맞아요. 아, 진짜. 근데 운동 진짜 해야 돼. 조절을 좀 해야 되겠다 생각이 좀 들. 아니 근데 이제 일 끝나면 우리가 좀 먹고 싶잖아요. 맞아요 그렇죠? 맞아요. 근데 새벽에 하루도 빠지지 않고 저렇게 먹는다는 건 마음이 허한 건데. 조금. 빨리 네. 뭐 이렇게 좀 좋은 여자 친구도 생기고 뭐 팬분들 사랑도 있지만 그쵸. 좀 생겨야 되지 않나? 저번에 집을 갔는데 아 너무 그 좋은 이제 집에 깔끔하게 다 해놓고 사는데 아 너무 슬프게도 썰렁해. 그 테이블 위에 어제 먹었던 소주랑 예. 육회가 그런 말씀을 굳이 안 하셔. 아 너무 슬프더라고 그게. 일찍 나가다 보니까 기억이 아빠네요. 동생으로서 아 이 형 내가 너무 진짜 안타깝고 뭔가 아 사실은 이런 슬픈 상처가 있구나 약간 이런 게 느껴지더라고요. 이 사람도. 근데 돈은 확실히 돈이에요. 육회야. 안주가 육회야. 네, 안주가 혼자 육회죠. 먹는데. 혼자 너 돈 돈다는 얘기거든. 뭐 이런 말씀 드리고 싶죠 사실은. 네. 아까 소주, 우리 화정희 누나가 네. 말씀하신 것처럼 여자 뭐 얘기 말씀하셨는데. 네. It's alright. 우리 집으로 가자. It's alright. 육회 먹으러 가자. 좋네. 그래. 아 좋아요. 라면 먹으러 갈려 보다. 나는 그냥 그렇게 육회 먹으러 가자. 육회 먹으러 가자. 그럼 가야죠. 네. 육회는 가야지. 나도 육회 참 좋아해. 이 혜수님이 우리 재영 씨? 네, 세 분 최파타랑 너무 잘 맞는데요. 오늘 멘트 빵빵 터져요. 이참에 세 분 고정 가는 거 어때요? 크크. 고정도 좋지. 아, 너무 좋다. 행복하죠. 예. 영광이죠. 그치 근데 진짜. 이런 분들 이제 좋다고 막 이러다가 딱 이제 저 스튜디오 밖에 나가면 아 저 스케줄이 아유, 예. 아유 진짜 정말 아 누나 그건 제가 제 소관이 아니라 그 사무실에 알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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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됐어 우리도 싫어 됐어 우리도 예. 싫어 자 1854님이 정재영님 피식대학의 브레인이라고 들었는데 왜 정재영님이 브레인인가요? 아이디어나 기획력이 남달리 좋은 건가요? 재영님의 아이디어는 보통 어디서 나오는 건가요? 아 요건 약간 와전이 있는 게 사실 뭐 기획력이나 이런 거는 진짜로 민수나 오늘 안 온 민수나 용주 형이 더 좋은데 제가 그 피식대학의 세금 관련해서 돈을 제가 관리를 하고 있어가지고 그것 때문에 좀 브레인이 된 경향이 있어요. 진짜 코미디언 중에서 이런 사람 없어요. 진짜 엑셀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엑셀 뭐 숫자 계산 네. 공대 출신이 컴퓨터공학과 너무 매력있다. 약간 네. 백그라운드에서 경영 지원이죠. 그거를 제가 주로 하고 있어서 저희는 돈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잘 몰라요. 재영이가 다 관리해주고 네, 그냥 카드 주고 이렇게 다 이거 써 이거 써 형 이거 써 저거 써 제가 느끼기에는 정말 이성적이에요. 그러니까 감정보단 이성이 딱 그 먼저인 그러니까 잘 이렇게 잘 갖췄네. 나 아, 예. 저렇게 회계가 있어야 돼. 그렇죠 회계 총무. 딱 그래서 뭐 매니저분들이 있으실 거 아니에요. 그렇죠. 있어도 그거 딱 이제 정산할 때 하 웃다가 정색 딱 하고 이제 그렇죠. 밀어야 되잖아요. 그때만큼은 다들 이제 존댓말로 이제 평생 형 동생으로 하다가 그렇죠. 아 누구누구님 이거 혹시 확인 한번 부탁드리게 하면서 요거 약간 숫자가 2가 달라졌는데 약간 이런 걸로 예. 아 요소요소 아주 다들 맞네요. 예. 우리 용주 씨는 그럼 정산할 때 뭘 뭐 어떤 역할을 해요? 정산할 때요? 예. 받는 역할합니다. 아니 근데 진짜? 와. 아니 받아도 이게 제대로 왔는지 그런 거 모르잖아. 상관 안 하고. 저는 이제 숫자보다 사람을 믿는 편이어서 그러니까 얼마나 진실됐나 확인하면은 다 맡깁니다. 저는. 제가 처음 그 이런 걸 하면서 세무사님한테 용주 형이랑 같이 가서 상담을 한 시간 동안 받았어요. 그래서 저는 다 듣고 용주 형도 다 알아들어 먹겠거니 하고 예. 나와서 형 그래도 들으니까 좀 괜찮다 하니까 용주 형이 뭐래? 뭐라 그런 거야 한 시간 동안? 그래 나도 몰라. 맞아. 전 모르겠어요. 몰라. 네, 그래서 그때부터 이건 방송국에서 속이진 않겠지 이런 마음으로 맞아. 근데 보면 그런 것도 안 들어가고 이런 게 막 있더라고. 뭐 10회 찍었는데 9회 들어오고 맞아. 착오로 그런 거를 딱딱 아는 애들은 대단해. 지나고 보면 또 이게 또 숫자가 갑자기 약간 이상한 게 그렇지, 있고 그렇지. 브레인이에요. 저런 사람이 고런. 예. 자 별그램 아이디 마타님
피식대학 채널에서 공허학번 시리즈 너무 잘 보고 있습니다. 나도요. 특히 연기하다가 웃음 참는 부분이 너무 재밌는데 촬영하다가 NG도 자주 나는 편인가요? 어때요? 진짜 NG 나요? 사실 저희가 공학번은 저 이 집의 그 거기서는 대본이 없어요. 무대본이고 거의 원테이크로 한 컷으로 가는데 그래서 저희가 최대한 한 번에 끝내려고 웃음을 참으려고 하다가 그런 불상사가 좀 일어나요. 참으려고 하다 보니까 더 웃음이 터지죠. 맞아요. 맞아요. 사실은 굉장히 많죠. NG 나는 신들이 너무 많아가지고. 아 그럼 다시 하고 네. 다시 해요? 저희끼리는 정말로 자지러져서 웃어요. 네. 이게 억지로 이걸 참아야 된다고 생각하다 보니까 그치, 더 웃는데. 그리고 그래서... 하고 있는 사람보다 보이는 사람들이 더 웃고 있어요. 아 맞아요. 너무 웃기지. 근데 그게 어떤 때는 웃음을 해서 NG가 나서 다시 하면 아까운 게 있잖아요. 아 그렇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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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분위기나 이런 게. 아 그런 혀를 깨물어도 그게 더 웃기지. 혀를 깨물고 그걸 해야죠 진짜. 첫감이 좋잖아요. 첫감. 네. 처음 느낌 그 느낌이 안 사니까. 어머 시간이 뭐 이렇다는 거야 지금? 벌써 지금 재준 씨 몇 시예요 지금? 어 뭐야? 지금 1시 48분. 그러니까. 와. 저, 사이 오늘 보여드릴 게 많은데 오늘 그러니까. 용주 형이 그 저기 이영자님 성대모사 예. 또 좀. 아씨 아니야. 자 갑시다 갑시다. 자 바로 가세요 바로 가세요. 아 이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성대모사라기보단 그 특징을 딱 잡아낸 게 있어요. 용주 빨리 해봐. 아 제가 그게 뭐냐면은 제가 공연에서 하던 건데 이제 아저씨 화법이랑 아주머니 화법이 좀 다르다. 예. 그래서 아주머니 화법은 뭐 그래서 이렇게 하는 거고 이제 아저씨 어부들은 크 이러는데 예. 이영자 선배님은 두 개를 다 쓰시더라고요. 어. 그래가지고 여기 한방통닭이 진짜 맛있어. 뭐 이런 거야. 아. 생긴 게 좀 닮아가지고 네. 그런 거였습니다. 네네네. 아니 너무 빨리 보여줘가지고 이게 제대로 아, 못했네. 아쉽네요. 아쉽네요. 정재영 씨도 성대모사 잘하잖아요. 어, 저요? 그래 한번 해봐. 너무 잘하잖아요. 어. 근데 여기서 해도 되는지 모르겠는데 네. 영화 베놈 2 성대모사 잘하잖아요. 잠깐만. 해봐. 그거라고요? 아니 우리 재영이가 좋은 걸로. 아 제가 좋은 걸로. 네. 아 저는 사실 해도 되는지 모르겠는데 그 이제 오늘 이제 업무를 처음 시작하시는 당선인. 예예예. 예, 아, 예. 어 그럼요. 아, 예. 되죠. 너무 좋죠. 예, 우리 안경 좀 벗으세요. 아, 안경 벗고 안경 벗고 예. 머리도 아, 머리도 제대로 만들어서 더 약간 비슷하게 생겼거든요. 그래서 예. 에이 그 저 뭐 최 회장의 파워 타임 그 저 뭐 오늘 왔는데 그 참 예 참 좋습니다. 예 그 예. 우리 다음에 만나서 다시 하자. 아 그래도 베놈보다 다행이었던 것 같아요. 네. 아 우리 장여은 씨가 김혜준님 발레하게 된 계기 예. 짧게 예. 어 저는 예. 뭐 사실은 이제 어려 그 저 주변에서 제가 그때 당시에 몸이 굉장히 올보고 잤어요. 운동을 오래 했었어 가지고 그래서 너는 취미로라도 발레를 해보면 어떻겠니? 그래서 일단은 먼저 시작을 하게 됐고 운동을 과학한 것보다는 그렇게 해야 제 신체상 좀 맞는 게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시작을. 그러니까 남달라 저렇게 쉽게 뭐 발레 시작하기 쉬운 맞아. 거 아닌데. 아, 그렇죠. 예. 다 여성분인데 혼자서 딱 가가지고 자신감이거든요. 레깅스 입고서. 예. 근데 사실 고등학교 때는 갔다가. 조금 창피해서 못 갔어요. 때도 벌써 시작을. 네, 근데 그 갔다가 못 갔고 이제 성인부터 이제 제대로. 그러니까. 네. 자 광고 듣고요. 네. 아마 처음인 것 같아요. 이렇게 노래 한 곡도 안 듣고 이렇게 토크로만. 아 이거 시간이 예. 그러니까 너무 아쉽네요. 또 좀 아쉬우니까 뭐 우리 최준 씨가 우리 김혜준 씨가 한 소절 불러주시겠어요? 어떤 걸? 그러니까 불러주시겠어요? 그러니까. 우리 다 하나씩 했는데. 아, 그러니까 그래. 또 이제 잘 모르시니까 제가 많이 아시는 거 커피 한잔 할래요. 아 예예예. 예, 예. 커피 한잔 할래요. 커피 한잔 할래요. 두 입술 꺾게 물고 용기는 그만. 안녕하세요 최준이에요. 오늘 주태수님 김혜준님 갈게요. 아 근데 너무 예쁘게 용주 씨가 이제 아니까 요 짧은 시간 내도 막 이렇게 예, 활용을 막 해주시니까. 아 우리 용주 진짜 육회 많이 먹어. 육회 고기 좀 주세요. 와 챗파타 함께한 시간 정말 저는 너무 재밌었어요. 네. 예. 저희도 진짜 예. 와 에너지가 너무 좋으셔가지고 그냥 너무 신나서 그냥 수다를 너무 많이 떨어서 이렇게 하고 가도 되나 이런 진짜 그런 생각이 맞는 것 같아요. 저희도 수다 많이 떠는데 지금 이 수다도 약간 그 궁합 있잖아요. 예, 예. 잘 맞네요. 잘 맞아, 너무 잘 짝짝 붙네요. 사실은 우리 화정의 누나가요.
이게 뭐냐면 대화를 하면 사람이 되게 느껴지는 게 있잖아요. 예. 이게 사람을 너무 좋은 감정으로 맞아, 느끼면서 맞아. 지금 이곳에 거짓말이 아니고 되게 막 행복한 기운들이 아니, 가득해요. 아, 왜 1996년도부터 지금까지 예. 이 자리를 지키셨는지 알 수 있어요. 아, 대박이야 진짜로. 아우, 왜 우리 화정이 누나냐. 우리 재영이 아직 공부했구나. 네. 네. 오늘 초대석은 정말 노래 한 곡 못 듣고 끝나네요. 자, 세 분 너무너무 즐거웠고요. 우리 앞으로 자주자주 보고 진짜 약속은 지킬게요. 아, 네. 네. 그럼요 그럼요. 정말 네. 세 분 너무 응원합니다. 아유 네. 감사합니다. 만세. 만세. 감사합니다. 이제 챔파타 최고. 에러. 에러. 에러.